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2일 동짓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오늘 엄청 추웠어요. 잠깐 마트에 다녀왔는데 추워가지고 내복 안 입은 걸좀 후회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벌써 22일이라는 걸 실감을 하니까, 참, 시간이 빠르구나 생각이 돼요.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사람들마다 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 유달리 좀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분들 피드백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일단, 각자 앞으로 힘든 일들 닥쳐오더라도, 이제 경자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드릴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완독했어요, 이 책을. 이 책이 총 6권인데, 러시아에서 한 1,000만 부 팔렸대요, 러시아에서만. 유럽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었고, 1권부터 6권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엄청 뜻깊었어요. 이거 안 들으실 분들은 그냥 자기 일감만 들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들으실 분들은 어차피 들으실 거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책에 189페이지쯤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여기 이 페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운세를 믿지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 문구가 너무너무 뜻깊어서 제가 제 블로그에 그 토막글을 좀 올려놨거든요. 이게 어제, 이틀 전에 올렸었네요. 별자리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 정말로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신이 우리 사람을 빚었을 때 온전한 사랑을 신도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의 영혼과 지혜는 결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모든 별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너무 멋있었고요. 운세를 알려면 우선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깨달음 수준, 그의 의지력과 정신력, 영혼의 열정, 그 영혼의 오늘 존재 순간에 대한 참여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운세는요, 내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순간 정해져 버려요. 실제로 운이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깨달음에 맞수가 못 된다. 굳은 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본적 없어? 반대로 화창하고 아주 좋은 날, 슬프고 힘없는 사람 본적 없어? 라고 이렇게 책에는 아주 강하게 영혼을 때리는 문구가 있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이책 빌려보세요. 저도 책값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이걸 빌려 읽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동네 시립도서관, 그것도 저희 동네 도서관이 없어서 교차 신청해서 택배로 저희 동네 도서관까지 오거든요. 그럼 저 빌려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개수죠. 네, 개수는 눈이나 비로부터 소개를 하는 물상이었어요. 네, 천간에는 지금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죠. 재성이죠. 정재가 병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토는 관성이죠. 현관입니다. 네, 그러면 연달아서 해수는 겁재가 되고요. 네, 자수는 비견이 되죠. 네, 그리고 사화는 재성이잖아요. 정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또 환경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해년은 기해년 제왕지가 되죠. 네, 그리고 너무 쉽겠지만 자수는 무엇이 됩니까? 지금 현재 병자월이니까요. 걸럭지가 되겠죠. 네, 음양의 그 운동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사화는 뭐가 될까요? 사화는 절태양의 태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일요일이죠. 예,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펼칠 수 있는 날이고, 이제 자수가 이제 힘으로 뻗쳐나오는 부분인데, 오늘은요, 그렇죠. 오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힘 조절이 필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힘 조절이 필요한 에너지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폭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온수가 터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온수가 너무 찬물을 붓게 되면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컵을 사왔어요. 유리컵을 사와서 찬물을 씻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제 날씨가 추웠을 때 따뜻한 물로 온도를 조절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유리컵이 파사삭 하고 깨져요. 그럼 질이 안 좋은 유리컵 같은 경우는 그거 바로 깨지거든요. 손 다칠 수도 있어요. 저도 몇번 경험을 했고 오늘의 하루가 바로 이런 거죠. 풍선 빠진 것처럼 에너지가 쪼글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이 병자월이 일단 기해년 보면은 임수의 흐름이 있고 얘도 이제 계수의 흐름으로 가 있는데 환경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쪽은 임수의 영향 안에 계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무려 20일 동안 활동을 하기 때문에 1월 초까지 계수가 이제 환경을 지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 온수가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유리컵을 깨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절하시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남에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언변으로 또안 좋은 언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운 대 기운으로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 생명체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갑목입니다. 네, 갑목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수 입장에서 목은 나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목 입장에서 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잖아요. 정인입니다. 정인이 병재 놓인 날이에요.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오늘따라 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날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때그 사람 얘기는 그냥 남의 얘기도 들려요. 진짜 진짜 남 얘기로 들려요. 정말 관계 없는 얘기 있잖아요. 나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려요.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이성보다 연민으로 사람들을 좀 대하게 되거나 나만의 색안경 필터를 끼고 외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날이에요. 뭔가 좀붕뜬 날이에요. 마음이. 또 기부라든가 기증활동으로 내가 이렇게 사회활동을 또 펼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좀 본인 마음하고 많이 떠난 활동들을 할수 있어요. 가면을 쓴 것처럼. 그게 오늘의 갑목분들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편인이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요. 을목 일간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일을 부탁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역량보다 굉장히 과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잔뜩 벌려놓고 정작 뒷수습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일 많이 벌일 수 있고요. 뒷수습 안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한번 미니멀리즘을 제대로 해보겠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다시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집안을 싹다 헤집어놨는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만 잔뜩 어지러진 거죠. 뭔가 정리해보겠다고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수습이 안 돼서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화로 넘어가 볼까요? 병화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화 입장에서 보면 관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 걸록지에 놓인 날이고요. 쉬는 날인데도 오늘 일요일 거의 쉬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병화분들이 오늘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취미생활 같은 거막 오늘 하실 수 있어요. 똑딱똑딱 뭔가 만들거나 사부작 사부작 가위질도 하시고 이제 그것에 열중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또
아주 왕성하게 푹 빠져요. 누가 옆에서 말 걸어도 모를 정도로 자신만의 작업에 열중을 하시게 될 거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으셨나 봐요. 오늘 일요일 날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천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화 볼까요? 정화분들은요, 오늘 편관이 제왕제 노인날인데 아주 더 큰 미래,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특히 자유시간, 이것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희생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쇼핑이라든가 데이트라든가 어떤 모임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분가에서 사시는 분들 같으면 자기 본가 한번 놀러 가고 싶잖아요. 주말에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다음 어떤 학기를 위해서, 학교 다니신 분들도 요즘 많죠. 어떤 학기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오늘 공부에 푹 파묻혀 지내신다거나 혹은 회사에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진 출근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정화분들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연말 이제 다가오는데 하루 정도 쉬세요.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성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 무토 입장에서, 이게 토니까 입장에서 보면 개수잖아요. 네, 그래서 정제가 들어왔고 정제가 걸록제 노인날이 되겠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경제활동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좀 먼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안일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모임을 나가신 분들, 전혀 관계없어서 이제 뭐 집안 대소사가 없어서 모임을 나가셨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모임을 나가시니까 본인이 또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무토분들은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쇼핑 지름신이 막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막 장바구니 막 질러놓고 결제놓고 내일 또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시거나. 지름신이 오늘 왕림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편제가 제왕지의 노인날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본인이 좀 과하게 선을 넘어서 이게 의욕이 좀 오늘 좀 세게 나와가지고 행동이나 말을 내 생각을 강요를 할 수 있어요. 행동이나 말 자체로 너 그렇게 하면 틀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오늘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상대방의 반발심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손님이던,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게 손님이 될 수 있죠.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하시고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어떤 날입니까? 이게 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관이 들어온 거죠. 상관이 장생지의 노인날이에요. 누군가한테 나의 직업이라던가 재능이라던가 최근에 자랑하고 싶을 만한 어떤 업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홍보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타인들의 주목을 받게 돼요. 시선을 집중을 이제 받게 되실 것 같고, 인터뷰라던가 어떤 모임에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막 경금분들한테 기회가 들어와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높아집니다. 경금분들. 그러면 신금 볼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식신이 사지의 노인날이에요.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떤 날이냐면 활동성이라든가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지적인 어떤 활동들은 굉장히 왕성해질 수가 있는데 생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적합한 날이에요. 어떤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분들께는 좀 힘들죠. 어디 움직이셔야 되는데 컨디션이 또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겁재가 절제 노인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성별애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연말 앞이라서. 혹은 본인하고 이제 완전히 이별하는 연인도 있어요. 이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1대1이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헤어지는 분들이니까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 때문에 자리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옛 인연. 내가 알고 있었던 옛날 인연들을 이제 청산하시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기존 인연들하고 작별 인사 모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있다는 거. 이별이 있고, 또 만남도 있습니다.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태지에 놓인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 종일 들락날락 들락날락 정신없이 에너지를 계수분들 것을 뺏어가고 쏟게 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장시간 동안 통화를 받아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한 통화가 아니라 막몇 시간씩 이 통화가 이어져요.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막 나한테 감정 다 털어놓게 돼요. 그럼 굉장히 힘 빠져요. 그래서 적당한 거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 내가 오늘 좀 피곤한데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만 들어주시고 이걸 커트하는 게좀 필요해요. 계수분들은 오늘 에너지 허튼 데 쓰지 마시고 좀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강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 또 이제 월요일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